어느 안식일 오후 로마 황제가 친구인 라삐의 집을 깜짝 방문했어요.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지만 라삐의 집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음식은 정말 꿀맛이었고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탈무드 이야기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황제는 매우 즐거워하며 다음 수요일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수요일이 되자 황제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가장 좋은 그릇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냈고 지난번에는 쉬고 있던 하인들까지 모두 동원되어 황제를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요리가 잔뜩 차려졌죠. 그런데도 황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음식은 지난 안식일에 먹었던 게 더 맛있었던 것 같소. 지난번 요리에는 어떤 특별한 향신료를 넣었던 건가? 라삐가 대답했어요. 폐하께서는 그 향신료를 구하실 수 없습니다. 황제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아닐세, 로마 황제인 나에게 구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자 라삐는 이렇게 말했어요. 황제 폐하께서 아무리 노력하셔도 안식이라는 향료는 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태인의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에만 맛볼 수 있는 향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안식일은 유태인들에게 단순한 휴일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에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몸과 마음을 쉬며 세상의 근심을 잊고 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날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과 멋진 준비가 있어도 안식일의 특별한 향기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마치 송편은 추석에 먹어야 제맛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특별한 날과 그날의 의미를 소중히 여겨야 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특별한 순간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향기와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